자, 우리 머스트 시리즈를 리버풀을 보냈고요. 다음 맨시티를 보겠습니다. 역시 리버풀 머스트의 어떤 핵심은 96년생 이명철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스포츠뉴스에 보니까 거기 노다지더군요. 왜죠? 이명철의 FM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번 보세요. 본인이 FM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라디오 부스 크로마를 먹인 다음에 형질에 거기서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네. 전설이에요. 전설이라고? 웃고 갈래요? 이거 좀. 예, 적당히 넣어주세요. 예. 아, 존나 웃긴다. 야, 머스트 시즌은 이명철의 재발견이다.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네. 아무 상관없는 형질의 얘기를 좀 해봤고요. 네네네. 자, 멘트에서 시티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 머스트 시리즈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 꼭 내보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포지션에 누가 들어와야 한다. 얘는 꼭 데려왔으면 예, 이런 얘기를 해보는 좋겠다.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셔플백, 센터백. 뒤쪽을 좀 보강을 해줘야 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죠. 공격진에 비해서 수비진 네,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졌죠, 사실 네. 맨시티가. 여기에 솔직히 얘기하면 맨체스터 시티와 펩이 굉장히 많은 돈을 썼는데, 근데 보강이 잘안 됐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워커 오케이, 완전히 성공. 라포르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부상이 좀 있었으니까. 있었고, 나머지에 대해서 오타멘디가 해준 역할은 있지만 지금은 쓸수 없는 선수고, 스톤스 실패, 맨디 실패, 굉장히 실패가 많아요. 근데 저도 오타멘디는 완전히 실패라고 보기 좀 힘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좋았던 타이밍이 있으니까. 오타멘디 잘했다가 지금 이제 예, 그리고 분량이 이제 너무 떨어진 내가 봤을 때 거지. 에이징 커브가 온것 같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타멘디는 난 실패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들은 명백한 실패 아니야. 아, 맨디는 진짜 완전 쌉실패죠. 맨디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 돈이 얼만데. 그래. 자, 왼쪽 풀백 같은 경우 먼저 보면 진첸코 원래 이 선수가 여기 자리가 아닌 거를 저플백이 아니죠. 감안하자.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가 좀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펩은 이제 그냥 그 자리에 선수를 사는 게 물론 어쩔 수 없이 컨버팅한 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쓸 선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약간 옛날부터 람 중앙에 해보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아, 것도 근데 뭐 람은 솔직히 존나 잘하니까. 나는 그게 람이니까 가능한 거라고 봐.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한테 그런 어떤 수준 높은 이 컨버팅 능력을 나는 기대하면 안 된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람이 특이한 거고, 키미 같은 선수들이 특이한 거죠. 예. 알라바도 특이한 그렇죠. 거고, 다 바이언이네. 그러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진첸코 불안하고, 맨디 더할 나위 없고. 맨디는 사실 공격적인 거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모나코 때 했었는데, 좋았잖아. 근데 이제 부상 이후에 공격력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에 상응하는 뭔가 이제 좀그 치명적인 실수들. 너무 많아. 예. 특히나 이제 리그의 첼시전에서도 우리가 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 떡대 망근추 왜 당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좌풀백은 어찌됐건 문제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진첸코 같은 경우에 이제 미드필더 출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장점은 있을지 네.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왼쪽 풀백에서 원하는 정도의 능력치를 공수 다 보여주지 못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패스 선택지, 컨디션 좋은 날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풀백이라 하면 수비력도 있어야 되고, 수비력이 사실 1바다예요. 그럼요. 무조건 백이잖아, 백. 그러니까 공격력 좋은 풀백 얘기하지만 그 선수들 진짜 월드클래스들 보죠? 뭐 워커나 뭐 엔지언 알베스나 기본적으로 수비도 잘합니다. 그럼 수비가 베이스가 되지 않는 공격력만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옛날에 이제 돌아오주하는 풀백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했는데, 그 선수는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진천군은 이 정도로 볼수 있겠고. 뭐 맨디는 사실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던 앞서서 것처럼 얘기했었던 치명적인 것처럼 실수하고 부상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 좋았던 가공할 만한 크로스도 이제는 그렇게 잘안 나와.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경기 자체에 많이 못 나오다 보니까 감이 감각도 엄청 떨어지겠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백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거대로 오타멘디는 나는 굉장히 좋았던 타이밍이 있지만 이제 어렵다. 그러니까 자, 뭐랄까, 그러니까 맨시티 팬들이 오타멘디를 막다 욕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든든했었던 시즌이 분명히 제법 있었으니까. 있었죠. 근데 스톤스는 얘기가 좀 다를 것 아니야. 같습니다. 얘는 좋았던 타이밍이 거의 없어. 에, 스톤스는 그리고 부상으로 못뛴 경우도 너무 그래. 많고. 그러니까 페르난지뉴가 그 역할을 대신해줘야 되는 것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라포르트가 없으면 페르난지뉴가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기억나나요? 로드리 페르난지뉴 센터백 봤었던 그거 제가 적이 좀 있어요. 중계했어요. 아, 너가 했니? 네, 그거 제가 중계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그때 경기 준비하면서 센터백이 없는 거야. 다 부상당하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 이거 페르난지뉴랑 로드리 두명 센터백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야, 그렇게 헐라 나오겠나? 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나왔잖아. 네.
그리고 에릭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뭐 바르셀로나로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좀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린 선수니까 에릭 가르시아는 자 그래서 맨디 오타멘디 스톤스는 나가는 게 그러니까 진첸코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찌됐건 본인이 지금은 좌표 풀백에서 이제 뛰고 있지만 향후 뭐 이제 포지션 변화를 다시 한번 뭐 주긴 어렵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펩이 계속해서 좀 키우려고 하는 선수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맨디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한 금액이 너무 아깝고 차라리 빨리 팔고 다른 선수를 사오는 게 낫다고 볼 수도 있고 오타멘디는 이제 기량 떨어진 거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리고 스톤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경기에 못 나왔으니까 완전히 실패한 영입이다. 예, 이거 이들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 잘 매각해서 그래도 회수를 해야 된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지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일단 맨디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근데 부상이 많아서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써있죠? 반다이크 이전에 수비수 이정류 레코드입니다. 저 친구가. 그리고 치명전 쉴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요원 2가 얘기한 건데 자금 확보를 위해서 매각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충성심이 강해서 언짢대. 아, 맨시 좋아하는 예. 본인 입장에서 언짢다. 짜증난대요. 예. 팔고 싶은데 안 나간다. 유언투가 우리 또 맨체스터시티의 강렬한 팬입니다. 예. 굉장한 팬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고. 자 오타멘디 같은 경우도 치명적 실수가 많아요. 이거 좀 읊어보면 5라운드 노리치전에서 부엔디한테 공 헌납하면서 그 경기 2-3으로 졌어요. 맨체스터시티. 기억나요? 그리고 8라운드 울브스전에서는 히메네스한테 또 이 1대1 찬스를 내주면서 또 그 뭐랄까요 실점의 결정적인 빌미를 또 제공한 바가 있었고 이 다혈질적인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팀 가서도 보면 가끔 왜 저래? 라고 할 정도로 과격한 플레이를 해요. 러시아 월드컵 때 욕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터프한 플레이가 아니야. 이거는 사실 더티 플레이에 가까운 플레이래요.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플레이라는 위험해. 이런 부분도 좀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스톤스는 이게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은 일단 부상이 다 이제 있다는 점이고 스톤스가 이제 빌드업을 잘했기 때문에 펩이 굉장히 예뻐했었고 그치. 이걸 되게 이제 향후에 키우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나와서 빌드업을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없어졌어. 엄청 허둥대고 공이 자기한테 딱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패스기를 어디로 이게 좀 잡아야 될지도 상당히 헷갈리는 것 같고. 난 아직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선수가 이제 아주 어린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유망주티를 못 벗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긴장하는 것 같아 경기에 나오면. 그러니까 경기에 출전하는 빈도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네, 그리고 그런 선수들 있죠. 부상 당했다가 돌아왔는데 되게 잘하는 선수들. 이를테면 뭐 로벤이 그랬고. 로이스. 로이스도 돌아오면 바로 잘하는. 네. 근데 스톤스는 그게 아닙니다. 이런 캐릭터가 누구예요? 월콧. 아 월콧. 월콧이 리스폰이 되는구나. 딱 이제 그 부상을 당하면 아스날 팬들 걱정이다. 아 포맷이다. 막 이랬거든. 티에리 월콧에서 쭉 다시 잘하고 있어.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래서 딱 부상 당하죠. 아 그럼 다시 예전부터 출발하고 스톤스도 딱 그래요. 부상 복귀하고 폼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자 그래서 이제 영입해야 되는 선수인데 왼쪽 같은 경우는 알라바. 근데 이제 알라바는 사실 또 중앙에 워낙에 서고 싶어하는 선수긴 네네. 합니다만 그냥 우리가 이런 선수를 영입하면 최상이 될 수 있다 혹은 이런 선수가 링크나고 있다 정도를 저희가 체크해 볼 텐데 쿨리발리는 메인스 팬들이 원하진 않은 이 자원이고 네. 이따 다시 자세하게 체크하겠지만 그리고 오늘 지금 저희가 화요일 밤에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기준으로 그 얘기가 기사들이 좀 올라왔어요. 맨시티가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메시를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계산기로 두드려보고 있다. 이런 종류의 기사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주 없는 것은 특히나 펩도 뭐 혹자는 누가 얘기하잖아. 메시가 있으면 펩이 다시 우승할지도 모른다. 첼시를 펩은 메시가 있어야 우승하나? 그냥 있으니까 자 일단은 알라바는 지금 시티 수비 불안? 알라바 오면 제가 보기에 한 8안은 해결됩니다. 진짜로. 왜냐면 기본적으로 좌풀백도 되는데 센터백에서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선수고 펩이 써봤잖아요. 알라바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팀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알라바랑 이게 자주 제가 얘기하는 건데 티아고 알칸타라랑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알칸타라도 심지어 저는 이번에 트래블을 했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마음 바뀐 경우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알라바는 나는 바이언에 남을 거라고 생각해. 이 선수가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지 않는 게 내가 꼭 어디로 나가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그거 있죠 내가 원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나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페인팀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양강이란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알라바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저희가 이 콘텐츠 하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지금 링크가 나고 있어서 올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링크 났던 선수 유희 선수가 가장 적합하다 이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버무려서 링크가 있었는데 얘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딱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이 친구는 요원투가 자기는 쿨리발리가 왔으면 좋겠다. 진짜요? 왜냐면 센터백에 어떻게 보면 좀 무게중심을 잡을 선수가 필요하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반반이네요. 그렇지. 왜냐면 와서 본인이 원래 기량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근데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봤던 쿨리발리는 이 선수가 나는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선수가 만약에 가격이 싸죠? 그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델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이야기하는 금액이 예전보단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 최소 800억 이상 갈 수 있을 만한 선수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나는 이 나이 때 지금 우리가 불안함을 보았던 그 800억짜리 선수를 사는 거는 나는 좀 안 맞다고 봐. 그러니까 쿨리발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그렇지. 성향이 좀 있어. 그리고 나가서 본인이 빌드업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빌드업이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펩이 저는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키운다고 하기에도 이제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저는 일단 반반이에요. 오면 저는 잘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주고 과연 영입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가? 여기서는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거죠, 사실. 이 선수 말고 사실 센터백이 지금 링크가 되게 짙고 이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매물도 사실 많이 없어요, 지금 센터백 매물이. 왜냐하면 뭐 다들 뭐 요즘 보시겠지만 첼시를 제외한 모든 이 팀들이 다들 약간 이렇게 재고 있습니다. 사도 아껴서 잘 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첼시가 영입 금지당한 게 오히려 호재가 된 거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매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크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나는 쿨리발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 네. 너는 반반. 전 반반. 근데 반반. 또 맨시티 팬도 여러 이제 또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 근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긴 꽤 많아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 또 요원은 나는 쿨리발리도 괜찮다. 이건 또 사람마다 개인 그쵸. 의견이 다른 거니까. 개인 의견 차.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할 때 꼭 요원들한테 한 번씩 물어봅니다. 네. 추천 선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점만 감안해 주시고. 자, 메시는 뭐 사실 이 선수가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도 존나 잘하는데 나왔다 하면. 그니까, 이,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정말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8-2. 딱! 대두가 됐죠. 이번에 진짜로 메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은 지금 여러 소스들에 의하면, 바르토메우도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바르셀 TV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쿠만도 직접 뭐, 또 연락을 하고 그러면서, 메시는 무조건 남겨야 되는 거거든. 그니까 이거는 메시 나가면, 바르토메우도 본인이 위태위태할 거라는 걸 알 거야. 아, 메시, 그니까, 사비, 이네스타, 부스케츠 이런 선수들도 분명 바르셀로나의 상징적인 선수였어요. 위상이 달라. 메신 달라요. 네, 위상이 달라요. 메신 진짜 달라요. 지금은 나는 내가 자주 얘기해요. 바르셀로나 이퀄 메시라고 해도 정말 틀리지 않는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네, 저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런데 봅니다. 그만큼 불안한 거지. 네, 혹여! 네. 메시가. 오면 좋죠, 근데. 맨시티 입장에서. 나는 뭐 개인적으로 메시가 다른 팀에서 뛰는 걸 보고 싶기도 한데 보기 싫기도 해요. 아, 저 바르셀로나에서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과연 다른 팀에서 뛰면 어떨까라는 궁금함은 있는데 난 메시가 쭉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은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가 만약에 맨시티로 가면 그 메시 프리미어리그 검증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어그로 꿀면서 존나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검증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 선수한테. 지구상 최고의 축구선수에게 네. 무슨 얘기가 필요할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런 손질은 잉크 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봤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메시 가능성? 사실 많지 않고 왼쪽 풀백? 알라바? 난 개인적으로 가능성 많지 않다고 봐요. 네. 그리고 센터백 쿨리발리? 못 믿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다수야. 그리고 가능성도 저는 그렇게 높다고 그래. 보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만큼 지금 돈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영상도 만들었는데 네. 링크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링크를 딱 보면서도 딱 링크 났을 때 얘 오면 괜찮겠다라는 선수를 집어넣은 건데 막상 그 선수들이 링크가 지나지 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첼시는 뭐 워낙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다음이 사실 아스날이야 생각보다. 맞아. 팔고 사고 막 이거저거 많이 해 막. 마갈레스도 막 하고. 그리고 뭐 나일스도 보낸다 그러고 오히려 아스날이 활발하지. 딴 팀들이 약간 좀 고요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맨시티도 마찬가지다. 어떤 링크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이거 다 합성이 났구나. 와, 기가 막히네. 또 합성 장인이잖아요. 근데 메시만 좀 어색하네. 나머지 둘은 그냥 씨발 선수네. 쿨리발리랑 난 그때 김민재 라치오 보고서 김민재 이적한 줄 알았다. 아, 존나. 등번호 보고서. 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